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8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사람이 좌익 사상에 물들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말을 표독하게 합니다. 정무부시장 시절에는 서울시 자기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부하 직원을 뺨을 때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저 어리숙한 미래통합당을 토착 왜구라고 모으는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문명국가에서 동족을 향해서 토착 왜구, 즉 일본의 해적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은 헤이트 스피치로 분류가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매장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여당 대표를 했으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물러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주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 내리려면 20년을 더 집권해야 한다. 20년 집권해야 한다. 적어도 20년을 집권해야 한다. 퇴임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마지막에 재집권에 실패해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넘어갔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왜곡되는 걸볼때 안타깝고 아쉬웠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남북관계가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안타까워서 재집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20년 집권론을 폈습니다. 재집권을 위해서는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적으로 의견을 두루두루 잘 듣고 토론해서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해찬이나 문재인이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계급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20년 집권인데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선동에 속아 넘어가면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게 성공하면은 20년 집권이 가능하고 20년 뒤에는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되어 있든지, 저 공산화된 월남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시리아처럼 내전을 해가지고 인구의 한 10%면 얼마입니까? 한 500만이 죽든지, 시리아는 인구가 한 2천만인데 인구의 한 15%는 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전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시리아도 내전 일어나기 전에는 같은 이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니파, 시아파, 알라위파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웃끼리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동이 들어가고 정권이 무자비한 탄압을 하니까 나라가 저렇게 작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찬의 20년 집권 꿈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일이 가능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 역사조작에 성공해야 됩니다. 즉,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었다. 생일을 기념할 가치도 없는 나라다. 대한민국을 북한 노동당 정권보다 아래로 낮추고 짓밟아야 성공할 겁니다. 역사조작입니다. 그리고 역사조작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파괴하면 성공할 겁니다.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그것은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를 표면은 다수의, 자기들이 말하는 다수, 즉 다수에 의한 독재가 가능합니다. 저들은 다수에 의한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방해하면은 아마 성공할지 모릅니다. 즉 김정은이가 절대로 핵을 놓지 않도록 대북 제재에 회방을 놓으면은 20년 집권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치를 파괴해야 합니다. 지금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해찬은 추미애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정당한 검찰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추미애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검찰은 집권 세력을 수사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반대말은 반대 세력을 수사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걸 검찰을 정상화라고 하니까 이 검찰을 집권 세력의 사유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년 집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은 아예 해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한미일 동맹 해체인데 직접 나서서 해체란 말 하기 싫으니까 트럼프가 피곤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또는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같은 것도 없애가지고 약한 고리인 일본을 빼버리고 그래야 이 한미일 동맹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즉 국민이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무조건적 반일 선동에 넘어가고 하면은 20년 뒤에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공을 죄악으로 보도록 만들면 됩니다. 반공을 친일로 몰아가지고 반공투사들을 다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민족 반역자로 모으는 이 선동에 성공하면은 20년 집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항일 운동의 챔피언으로 몰면서 저 공산주의자들이 국군의 뿌리였다. 국군의 한 뿌리였다는 이런 조작을 통해서 국군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면 성공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도록 국민을 선동하면은 20년 집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반공 기독교를 억압을 해가지고 분열시키는데 성공하면은 20년 집권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한 보루인 경상도의 단결을 무력화시켜가지고 경상도가 단결하지 못하도록 경상도를 분열시키면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하면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길러온 거대한 문명의 기반을 무너뜨려야 20년 집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70년 동안의 기반은 뭐냐? 바로 진실, 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 정신이고 그 헌법 정신을 뒷받침하는 사실, 법치, 과학입니다. 사실, 법치, 과학을 무시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사실도 무시하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법치를 무시해가지고 헌법을 파괴하고 수사기관을 자기 부하처럼 다루고 과학을 무시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고 낙동강 보호 허물자는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은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귀착이 되느냐 하면은 국민들의 각성 여부에 귀착이 됩니다. 이해찬이가 20년을 집권할지 2022년에 끝날지는 국민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이 속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국민이 합세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을 누가 뽑았습니까? 문재인을 뽑은 사람과 문재인을 지금도 비판하지 않는 사람과 문재인이 합세를 해가지고 사실을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란 문명의 기초를 허물고 그래야 이 나라가 선동꾼 세상이 되고 반역자가 애국자로 행세하고 반역자를 향해서 당신 공산주의자 아니냐 아니면은 이적분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감옥에 보내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국민들의 저항 없이 계속 가속화가 되면은 20세기 세계 역사의 금자탑인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가 되는 데는 사실은 20년 안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 중남미에서 최고의 민주국가이고 최고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차베스라는 공산주의 군인이 하나 나와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쿠데타에 실패했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전략을 바꿉니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데 누구의 후원을 받았느냐? 바로 쿠바의 카스트로,
카스트로의 후원을 받고 지금도 카스트로의 쿠바의 도움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로입니다. 똑같은 구도가 한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년 집권을 하려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김희애천이 이 세력이 20년 집권을 할때 북한 노동당 정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즉 나중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아가지고 몰아붙일 때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은 순응하면은 베네수엘라, 그럼 베네수엘라가 되는 건 오히려 최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악은 뭐냐? 시리아식으로 되는 거죠. 또는 월남식으로 되는 거죠. 월남식으로. 베네수엘라냐? 월남이냐? 시리아냐? 20년 뒤가 아니라 훨씬 이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찬란한 문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과분한 겁니다. 왜냐? 국민 수준보다 훨씬 높았던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 또는 이병철, 정주영 같은 위대한 기업인의 노력으로 국민보다 과분한 국부를 만들었더니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선동꾼들에게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맡겼더니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언론의 자유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20년 집권은 불가능할 겁니다. 국민들의 각성을 깨우치는 게 역시 언론입니다. 모든 자유는 언론의 자유라는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진산, 조은산이라는 사람의 언론 활동, 이것도 일종의 언론 활동이거든요. 언론 활동이 국민들에게 하나의 지표를 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합니다. 저 공산주의는 개인은 약하지만 그 대신 조직을 만들어서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려면은 한국의 우파 진영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이 게릴라가 된 심정으로, 1인 투사가 된 심정으로 싸워야 합니다. 개인의 강점과 조직의 강점이 대결할 때 개인의 강점이 이기려면은 그 개인의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중구난방, 많은 사람이 떠들면 막기가 힘들다. 이게 한자의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정책으로 국민들을 깨우치게 할때 20년이 아니라 2년 정권으로, 앞으로 2년 정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